She cannot believe it. She cannot believe it. No. Must be some mistake. (웃음) 네, 정선 알파인 경기장입니다. 지금부터 알파인 스키 여자 슈퍼 대회전 경기 대한민국 알파인 스키의 대부이자 전설인 허승훈 개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빔 넘버 26번 세계랭킹 43위의 선수입니다. 에스터 레데카 선수 순위권과는 약간은 좀 어려워 보이는 지금 그렇습니다. 선수이죠. 예, 26번이면 조금 예. 힘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르죠. 예. 하여튼 열심히 하면은요. 예. 예, 좋은 기록 예상할 수도 있어요. 체코 선수입니다. 에스터 레데카 선수 세계랭킹 말씀드린 대로 43위. 올림픽에는 지금 첫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턴하는 것도 좋고요. 예. 예, 바깥발 짚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라인도 좋고요. 지금 네. 중심 타는 것도 괜찮고 네. 이 선수 기록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좋은데요. 예. 92km. 아, 지금 괜찮아요. 지금 예, 이런 거는 약간 흔들리고 싶은데 예, 이런 거는 그냥 어차피 스피드 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뭐 미스했다고 해서 큰 차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예. 지금 혼자서 소리를 지르고 있죠. 막 기압을 놓고 있죠. 1구간은 예. 일단 0.03초가 뒤졌는데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2구간은 많이 줄였어요. 예, 0.18이면은 예.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예, 않아요. 그렇습니다. 스피드 대단합니다. 예, 지금 턴도 예. 상당히 직선으로 가고 있고요. 네. 예, 보통 선수보다 라인이 더 직선으로 가 있죠.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금 예.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뭔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와, 예. 지금 좋아요. 3구간도 계속해서 시간을 줄여나갑니다. 아나바이트를 지금 바짝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얼마 체중도 남지 않았어요. 실리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바깥발 실려가지고 계속 끝까지 늘려 있고요. 네. 크러치도 끝까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에스터 레데카 마지막 점프 선수 만나갑니다. 과연 몇 초를 통과할까요? 피니시는 얼마 남았나요? 1분 21초 12! 이야, 이런 이변이 일어나네요. 올림픽 역사상 엄청난 이변이 연출되는 순간입니다. 자기도 지금 얼핏 들어요. 1등한지 모르고 있어요. 저 표정이 예.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인은 26번째면은요 스키에서 이 1등으로 간다는 건 1%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 마치고 예. 저런 표정 짓고 있는 선수는 처음 본 것 예. 같습니다. 네. 지금 본인도 얼떨떨한 거예요. 이게 기록이 맞나 하는 생각이죠. 1분 예. 21초 11 아나바이트를 제치고 지금 이제 알았어요. 1등 했다고. 와, 예. 대단합니다. 예. 오피셜 리전 보시죠. 1분 21초 11로 아나바이트를 0.01초 차로 제치면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고요. 아나바이트가 은메달, 그리고 리텐슈타인의 티나 바이어트 선수가 0.11초가 뒤진 동메달 3위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야, 참 엄청난 이변이 이번 슈퍼 대회전에서 지금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선수는 아마 생애 첫 금메달이자 네. 이런 금메달을 딴 역사적으로 올림픽은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5번 이후로 네. 금메달을 딴 적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마 올림픽 무대 5번을 밟으신 허승훈 위원도 이런 모습을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아주 감동이 되고 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얼만큼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올림픽 2연패를 꿈꿨던 아나바이트 선수는 은메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리펜슈타인의 티나 바이어트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somebody, anybody, to take the level of ski racing to another level, it's requires a ton of hard work, focus, determination, an incredible amount of athleticism, and she did that in Lake Louise, and then she did it again here. That's incredible, especially since her main event at her main sport right now is snowboard, parallel snowboarding. I think maybe Esther can give them hope that, you know, competing and being successful in more than one sport is possible. So yeah, I think she definitely will have a long-lasting impact.
like that are just not supposed to happen. Esther Ledecká has taken double gold. She blasted out of the start gate. She's going incredibly well. Oh, she's got the blue line, five gates or six gates from home. On Czech TV, the excitement needed no translation. Esther Ledecká, almost home, double gold in two different sports. Ledecká of the Czech Republic makes history.